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공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경제신문 쉽게 읽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경제용어 해설 해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이제 용어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용어를 많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용어들을 아셔야 정확하게 아, 지금 저 회사의 상황이 이렇구나.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이 많구나. 팔려는 사람이 많구나.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지금은 살 타이밍이구나. 아니다. 지금은 팔 타이밍이구나. 이런 거를 결정하시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경제 용어들을 아시고 주식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차등 의결권 주식 제도라는 걸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등한다는 얘기는 뭐 나름대로 앞에 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일단 차별을 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권리란 뜻이죠. 아, 그런 주식제도가 뭐냐 도대체. 차등 의결권 주식제도. 아, 현행 그 상법상 말이죠. 1주당 한 의결권을 갖게 돼 있는 것이 아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면 의결권 하나, 10주를 가지면 의결권 10, 이렇게 해서 주식이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의결권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정당도 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각 기업의 정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정관이라는 건 회사의 규칙이죠. 가끔 다음과 같은 차등 의결권 주식 제도를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정관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한 주식이 하나가 아니라 0.5, 즉 반밖에 의사 참여를 못하게끔 돼 있거나 한 주식이 1,000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이거는 M&A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상당 부분을 자기 회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상당한 권리를 준 건데 이건 우리나라에는 현행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런 거는 유럽에 좀 가족 중심으로 돼 있는 주식회사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한국 기업에도 도입될 가능성도 있고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행 법상은 1대1이지만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차등 의결권 주식 제도라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다수 결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초다수 결의제는 뭐냐면은 일단 보시게 되면 기업의 경영권을 또 방어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그 기업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중에 이런 방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적대적인 M&A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요. 이사회를 교체하거나 회사 해산 이런 것 같은 결정을 내려와야 한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70% 이상 참석을 해서 그중에 90% 찬성을 얻어야만 하게 돼 있으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체가 불가능하게끔 만들어 놓기 위해서 초다수 결의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회사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식을 사더라도 일반 사람이나 외부 사람이 그 회사를 혹시 M&A를 하려고 그러더라도 이건 굉장히 가시돋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M&A를 해서는 안 되겠죠. 차등 의결권 주식제도나 초다수 결의제나 이런 것들이 다 M&A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로섬이 뭐냐면요. 다 합쳐서 꽝이다 이 말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따는 사람이 있으면 한쪽에서 잃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쪽에서는 누가 돈 벌었다고 박수치고 있으면 반대에서는 잃는 사람이 바로 있는 거, 잃는 이런 전체를 합쳐봐야 다 남는 게 없는 경우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 도박장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아주 뭐 상당히 많죠. 이번엔 플러스섬 게임이란 반대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합치니까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식시장은 플러스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식시장에 들어갈 때 조심하라는 게 누가 휘파람 불고 있으면 한쪽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